안녕하세요 여러분, 단호원의 제시예요. 오늘은 종아리 알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종아리 알 타파할 수 있는 운동 준비해봤어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 근데 왜 종아리 알이 비대해지는지 그 이유를 먼저 짚고 그거에 맞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종아리 알이 커지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엉덩이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모든 노동을 다 종아리가 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만 계속 부담이 되고 그래서 종아리 알이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발목이 너무 뻣뻣해서 발목 주변의 근육들이 타이트해져 있어서 발목 대신 종아리 근육들이 과하게 쓰여서 그래서 종아리 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발목 자체가 약하고 불안정해서 종아리 근육들로 내 체중이나 평형을 지탱하기 위해서 종아리에 과한 부담이 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힙 근력 강화 그리고 발목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종아리 알이 비대해진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요인들을 타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만약 혹시라도 언니 종아리 운동을 하면 오히려 종아리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운동 따라해보시고 운동 마지막에 있는 질문 타임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의자 끝에 걸터앉은 뒤 다리 전체를 90도가 되게 들어주세요. 먼저 바깥쪽 방향으로 발목 돌려줄게요. 발목만 움직일 수 있도록 손으로 허벅지를 잡아서 다리 움직임을 체크해주세요. 이번엔 안쪽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최대한 발목만 움직일 수 있도록 천천히. 오른쪽 다리 갈게요. 바깥쪽 방향으로 발목만 돌려주세요. 발목 근육이 유연해지고 있어요. 반대쪽.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잠시 쉬어 가셔도 괜찮아요. 다리 내리고 다음 동작. 아령이나 물병을 양손에 쥐고 무릎 위에 올려둘게요. 그대로 발꿈치만 들어서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볼게요. 종아리 라인뿐 아니라 발목까지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발가락 다섯 개로 바닥을 움켜쥐는 느낌. 발가락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발 들어 올릴 때 내쉬는 호흡 잊지 마세요. 방금 전 동작에서 조금 더 템포 빠르게 가볼게요. 앞꿈치에 힘. 무릎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발가락으로 바닥 꽉 움켜줄게요. 올라갈 때 호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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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제 일어서서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가락은 바깥 방향 45도 유지할게요. 손은 허리 옆에 편안하게 두시고 발가락으로 바닥 움켜주면서 발 뒤꿈치 들어줄게요. 이때 엉덩이 허벅지까지 하체 전체 힘으로 꽉 쥐어짜는 느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반복할게요. 다리에 쥐가 나는 느낌이 드시면 잠시 쉬면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번에 발가락은 안쪽 45도 방향 바라볼게요. 그대로 발꿈치 들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 후, 엉덩이 허벅지까지 하체 힘 전체를 사용하세요. 복부에도 긴장감 놓지 말고 머리 위에서 누가 내 정수리에 끈을 달고 잡아당기고 있어요. 잠깐 긴장했던 종아리 근육 풀어주고 갈까요? 손으로 왼쪽 발끝 당기면서 상체 숙여줄게요. 종아리부터 허벅지, 엉덩이까지 쭉 늘어나고 있어요. 후. 반대쪽. 상체 숙이고 후. 종아리가 시원해지시는 게 느껴지나요? 스트레칭은 너무 무리하지 않고 내가 가능한 선 안에서 시원한 느낌이 들 때까지 풀어주세요. 이번엔 종아리는 물론이고 허벅지 안쪽까지 자극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발끝은 45도 방향, 그대로 발 뒤꿈치 들어서 후. 이때 허벅지 안쪽 엉덩이까지 쥐어짜볼게요. 허리 펴고 복부 긴장. 후. 반대쪽. 오른쪽 발이 왼발보다 한 발짝 앞에 위치할게요. 양발에 체중을 동일하게 실어서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올라갈 때 복부 긴장 후,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이번엔 발끝이 정면을 바라보게 모아준 상태에서 오른쪽 발 들어주고 왼쪽 다리 힘으로 올라갈게요. 후. 밸런스 유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내 복부, 엉덩이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돼요. 천천히 균형 유지하면서 후. 반대쪽 갈게요. 발가락으로 바닥을 쥐어짜는 느낌. 중심 잡기 힘든 분들은 벽을 짚고 하거나 앞에 의자를 둬서 균형 유지해 주셔도 돼요. 허리 펴고 복부 긴장. 후. 다음으로 어깨 너비 두 배로 발 벌리고 발끝 바깥쪽 45도 방향. 그대로 발 뒤꿈치가 들린 상태에서 와이드 스쿼트 동작 진행할게요. 양팔은 양손으로 뻗어서 수평 유지해주세요. 네,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는 느낌 가지면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하체 전체 힘! 발 뒤꿈치는 계속 바닥에서 떨어져 있어요. 복부 긴장. 이제 스트레칭 시간이에요. 벽을 바라본 상태에서 왼쪽 발가락 전체를 다 벽에 붙여줄게요.
내 종아리가 쭉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고 있어요. 이번엔 바깥쪽 45도 방향으로 향하게 종아리 안쪽 더 시원하게 늘어나죠? 이번엔 반대로 안쪽 방향 45도. 이제 종아리 바깥쪽이 시원해져요. 이번엔 오른쪽 정면 10초 갈게요. 종아리가 쭉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발로 벽을 미는 느낌 유지할게요. 바깥쪽 10초. 호흡은 편안하게. 안쪽 10초. 다음 동작은 런지 자세와 비슷한데요. 오른쪽 무릎은 앞으로 뻗어서 90도 유지하고 뒤쪽 다리는 뒤로 쭉 뻗어줄게요. 뒤쪽 다리 종아리가 쭉 늘어나게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후, 호흡 잊지 마시고요. 반대쪽. 왼쪽 다리는 앞으로 뻗어서 90도 유지하고 뒤쪽 다리는 쭉 뻗어주세요. 골반 정면 바라보고 허리 바르게.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종아리 쭉. 이번엔 다운독 자세 해볼게요. 손바닥으로 바닥 짚어서 내 몸이 시옷자 모양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어깨 눌러서 가슴이 무릎에 닿는 느낌. 다리는 한쪽씩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양발 번갈아 가면서 반복할게요. 상체가 쭉 늘어나요. 그대로 다운독 자세에서 오른쪽 발을 왼쪽 다리 위에 얹어서 고정. 왼쪽 다리의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반대쪽 15초 갈게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여주세요. 무릎 내려서 테이블 자세 만들어 볼까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왼쪽 발 먼저 발 앞꿈치를 바닥에 세워줄게요. 그대로 엉덩이 왼쪽 발 뒤꿈치에 붙이면서 바닥에 가슴이 닿는 느낌. 후, 호흡 유지할게요. 다시 테이블 자세로 돌아와 반대쪽.
오른쪽 발 뒤꿈치 바닥에 세우고 엉덩이 발 뒤꿈치로 천천히 가져올게요. 30초 유지할게요. 후, 호흡 내뱉으면서 종아리 근육이 쭉 시원해지는 느낌. 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운동 어떠셨어요? 운동 따라 하시면서 언니 제가 알기로는 카프레이즈나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을 하면 종아리 알이 더 커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요. 이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스쿼트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맨몸으로 스쿼트 한다고 허벅지가 커지고 단단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근육이 펌핑이 되면서 오히려 좀 허벅지가 굵어 보이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슬림하고 탄탄한 다리를 가지기 위해서 식단 관리만 하고 스쿼트 같은 이제 하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원하는 라인이 나올 수 없듯이 종아리도 물론 식단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종아리 근육의 근력을 강화해주는 운동도 반드시 해줘야 내가 원하는 탄탄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아리 근육을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심리적으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카프레이즈 동작 중에 우리 서서도 해봤고 앉아서도 해봤잖아요. 서서 하는 동작보다 앉아서 하는 동작이 그래도 강도가 조금 더 약하니까 앉아서 하는 카프레이즈만이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아리 알이랑 관련해서 제가 꼭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종아리 알이 하나도 없는 그냥 민 종아리가 무조건 예쁘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각선미 예쁘기로 되게 유명한 배우들의 다리를 봐도 운동을 해서 만들어진 탄탄한 몸매이다 보니까 하이힐 같은 거 신었을 때 알이 되게 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다리가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전체적인 허벅지, 종아리, 발목의 비율이 잘 잡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빈약한 발목으로 인해서 비대해진 종아리를 풀어주고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내 다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체형에 알맞는 균형 잡힌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종아리 운동을 하는 거지, 이 운동을 한다고 종아리 보톡스를 맞는 것처럼 종아리 알을 다 없애버릴 수 있어, 아니면 꼭 종아리 알이 없어야만 예쁜 다리가 되어야 돼, 이런 생각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내 전체적인 체형을 봤을 때 균형 잡히고 건강한 다리를 만드는 것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해준 내 다리에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해주시고 다음번에 우리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습관 성형 다이어트 코칭 프로그램 마이다노는 제가 직접 실천해봤고 효과를 많이 봤었던 하체 비만의 특효의 미션들을 100여 가지 4주 프로그램에 담았어요. 따로 도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이나 PT를 받기 부담스러운 학생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봐요.